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 되겠고요. 코드번호 00983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7일 오후 4시 4분 지나고 있고, 현재 마이너스 2%대 음봉 48,55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일단 하나솔루션이라던가 그 여러 가지 그 친환경 섹터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그냥 소외주예요. 정말로.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섹터는 그냥 조용할 때고,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옴이 좀 소재가 좀 거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나 아니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들썩거리면 그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뭐이 정도 횡보 라인 뭐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대 초반 정도는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지금 케미컬 영업이익은 굉장히 조금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PVC라던가 LDPE, TDI, 가성소다 스프레드도 미국 한파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아마 이거는 1분기 지나서 2분기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태양광은 1분기 좀 부진했거든요. 이것도 아무래도 미국 한파랑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2분기 좀 지나거나 2분기부터는 굉장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 태양광 원재료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거는 1분기 지나서는 확실하게 회복세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수요 자체가 중국, 미국, 유럽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출하량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지금 뭐 배가 모질라서 중소회사들은 수출을 못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앞으로는 뭐 하나솔루션은 충분히 좋은 모습, 크게 그런 거랑은 상관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하나 더좀 넘고 가볼게요. 질산산업이 1,600억 투자해가지고 하나에서는 1,900억, 그다음 하나솔루션 1,600억 투자해서 그 이제 질산 신설을 했죠. DNT TDI. DNT TDI가 뭐냐면, TDI를 만드는데 DNT가 쓰입니다. 이 DNT가 질산인데, TDI가 100원이라고 치면, 가정을 하면 40원 정도가 이 DNT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140원, 되게 40%나 차지를 하잖아요. 이거를 휴캠스 측에서 받아서 썼었는데, 휴캠스, 이게 아무래도 원가 절감을 하려면 그냥 지금 무리해서라도 짓자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미 그 이제 정상화에 돌입이 된다면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좀더 많이 남는 장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휴캠스가 좀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과대 낙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쨌든 하나솔루션은 저는 길게 보자면 5,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터치해줄 만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그 이상도 길게 보면 바라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바라보거든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로. 그렇지만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처음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안달복달 날 거예요. 이게 왜안 오르지, 왜 떨어지지, 회사가 안 좋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그 태양광 모듈 이런 것들 천천히 보시고, 안 그래도 6일 전에 남아프리카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모듈 공급을 했거든요. 하나큐셀. 하나큐셀은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태양광 이야기하면 하나솔루션입니다. 친환경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2024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죠. 이거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죠. 워낙 그 플라스틱이 자연적인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꾸준히 하나 솔루션 리뷰할 거고요. 그 영상 보시면서 정말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혹시 의구심 갖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하나 솔루션의 그 상승력에는 신성 ENG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필수 가결이거든요. 혹은 뭐 풍력으로 상강 MNT라던가. 상강 MNT 많이 빠졌죠. 그리고 뭐또 풍력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분명히 엮일 가능성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서 좀 여유 가지시면서 찾아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하나 솔루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무조건적인 홀딩 관점으로 만약에 이거는 45,000원대까지 빠지면 밑으로 내려오면 저는 확실한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 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초청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증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G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IG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이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